지우 복화 2의 6 먼저 나올 단어들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뭐야? 왜 여기 있냐? 잠깐만요. 슝. 슝 맞춰놔야지. 슝. 크기가 왜 이상하게 돼 있어 이거? 에. 아이고 힘들다. 그래서 시작해 볼까요? Friend. Okay. I-E-N-T. 오케이. 그다음. Funny. Funny. F-U-N-N-Y. 그렇죠. Good. G-O-O-D. G-O-D. 아, 이것도 있고 또딴 것도 있는데? 또 있다고요? N으로 시작하는 거뭐 없나? 거의 굿밖에 안 나왔어요. 굿밖에 없었어요? 오케이, 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Very. Very. V-E-R-Y. 오케이, 그다음 O. old, O-L-D. O-L-D. happy, happy. H-A-P-P-Y. 유지하기 쉽죠, 그쵸? young, young. Y-O-U-N-G. 오케이, kind, K-I-N-D. 오케이, 자, 그래서 아주 스펠링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가만 보니까 이 친구만 무슨 시죠? 이름 씨죠. 그래서 뭐 문장 속에 쓸때한 명이면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명이면 friends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 얘기할 때는 the friend. 그 친구들 할 때는 the friends 이런 식으로 문장 속에서는 friend는 그냥 friend로 쓰이는 게 아니고 그 친구들 the friends. 그 친구 the friend. 그 다음에 친구들 friends. 그 다음에 한 명의 친구 이런 식으로 friend는 문장에 쓰일 거고요. 그 다음에 funny, good, 그 다음에 old, happy, young 그리고 이 뜻으로 쓰인 kind는 전부 다 무슨 시죠? 어떤 시? 전부 다 어떤 시죠? 그렇죠. 문장 속에 쓸때 쓰는 어떤 시를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funny story 이름 뭐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the story is funny 이러면 뭐죠? story 그 이야기는 웃기다. 그렇죠. 어떤 앞에 be 동사 써서 하다시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것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만 시가 달라요, 지금. 얘는 이런 애를 보고 예를 들어서 very happy 하면 뭐죠? happy 아주 아주 행복한, 매우 행복한. 그래서 very를 보고 어찌시라고 그래요. 어찌시. 이렇게 합치면 어찌 어떤이 됐어요. 어찌 어떤, 매우 행복한. 자, 그럼 문장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화 2의 6. 그리고 어디 숨어있냐? 2의 6 여기 있다. 자, 그래서 제목부터 가볼까요? My friends. 자기 친구들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My friends. 그래서 내 친구들이 있는데, 내 친구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Fred is funny. 그렇죠. Fred is funny.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어떤 시 앞에 뭘 써서 be 동사에서 어떻다를 만들고 있죠. Fred is funny. Fred는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남자. 그래서 다음 문장에 앞만 길어봤자 He 그렇죠. He is very funny. 그렇죠. He is very funny. 그래서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Fred is very funny.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어찌 시를 넣어서 어떤 시를 좀더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웃긴 게 아니고 어찌 웃긴다? 엄청 웃긴 거죠. 매우 웃긴 거죠. 정말 웃긴 거죠. 어찌 어떤 만들었어요. 뭐 어찌 어떤을 만들어도 주인공은 어떤 시기 때문에 어떤 시 앞에 be 동사 써서 이렇게 합쳐서 어떻다, 매우 어떻다 하다시처럼 쓰고 있습니다. Kathy is kind. Kathy is kind. Kathy라고 하는데 Kathy가 좀더 정확한 발음이고요. 마찬가지 어떤 시 kind. 근데 kind는 아까도 봤지만 kind의 뜻이 어떤 친절함 이런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대요. 은밀
그렇죠. 종류란 뜻도 있어요. 서로 관계가 없는데 kind가 예를 들어서 kind가 종류란 뜻으로 쓰였을 때는 뭐 할까? What kind of fruit? 과일 어떤 이런 식으로 쓰일 수가 있어. 한번 읽어볼까? What kind of fruit do you like? 하면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 어떤 종류의 과일을 넌 좋아하냐? 어떤 종류의 과일을 좋아하니? 그래서 어떤 종류? What kind? 어떤 종류? What kind? 어떤 색깔? What color? 이런 식으로 kind가 종류란 뜻으로 종류를 물어볼 때도 쓰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종류란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She is very kind. She is very kind. She는 Katie 대신 왔죠. Katie is very kind. 어찌어떤 매우 친절한 했고요. 계속해서 Olive is old. 오케이, Olive는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맞아요. 그래서 다음 문장에 She is very old. 나이가 많은 사람의 친구는 아닐 것 같은데 친하게 지내나 보는 모양이죠 뭐. 그래서 Harry is happy. Harry is happy. 오케이, Harry는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Harry. 잘 모르겠어요? 그럼 다음 문장에서 확인해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남자. 그래서 He is very happy. 그렇죠. He is very happy. 오늘은 어떤 시를 가지고 사람의 어떤 사람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살펴봤고요. 말하기 쓰기 모두 100점이네요.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연속 아닌가? 지금? 오, 연속이네.